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CTS가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당시 세워졌던 교회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100년 교회를 찾아서 애국이 곧 신앙이다라는 정신으로 김마리아 등 여성 애국지사를 많이 배출한 연동교회 3.1 독립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집결지가 되었던 승동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았던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오페라로 만나보세요. 독립운동가이자 여성교육의 선구자 열사 김마리아. 일제강점기에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여성계 인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선도하고 여성교육에도 힘썼던 김마리아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는 간증 토크쇼 내가 매일 기쁘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막내딸 손동현 사모 부부가 들려주는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와 인간은 단 1초도 자신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온 삶을 간증하는 이어령 전 장관을 만나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구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믿음의 조상들의 애국신앙을 되짚어보는 특집 다큐멘터리 거룩한 함성. 1919년 3월 8일 대구 서문의 큰 장터에서 일어났던 독립 만세운동의 과정을 다큐드라마 형식으로 생생하게 전합니다. 순수 복음 방송 CTS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CTS가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성서 고고학자 김성 박사와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구원의 땅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는 구약시대의 흔적과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산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성전산 그리고 통곡의 벽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귀신 들린 여인 사마리아 여인 등 소외된 이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나사렛 예수의 극적인 삶을 영화로 만나봅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일대기를 다룬 특산 영화 요한 웨슬리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일꾼으로 거듭난 요한 웨슬리를 통해 세계가 변화되는 강력한 성령의 힘을 경험해보세요. 순수 복음 방송 CTS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CTS가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린이합창단 드리머 콰이어 단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현장을 함께한 다큐멘터리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선포하는 감동의 현장을 만나보세요. 미인과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방안은 대안교육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기독교 대안학교 전문가들이 나선 공개 토론의 실황을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 복음 전파를 위한 3D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부 기즈모, 조이, 크리스와 함께 노아의 방주, 요셉과 바로왕의 꿈 라합과 여리고성의 이야기로 성경 여행을 떠나보세요. 순수 복음방송 CTS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